진동 클렌저고요. 전원을 누르시면 진동이 옵니다. 진동이 오고요. 진동이 오는 상태에서 얼굴에 대고, 얼굴에 댄 상태에서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. 얼굴에 댄 상태에서 누르시면 하단에 클렌저가 브러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별도로 짜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귀찮지 않고요. 하루에 한 번 1분씩만 사용하시면 별도의 뭐 피부 관리, 그러니까 각질, 블랙헤드, 뭐 모공 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브러쉬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자극이 없습니다. 그래서 브러쉬도 민감용 브러쉬, 일반용 브러쉬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피부 타입별로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클렌저 하단에 들어가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분들이 쓰시던 걸 아무거나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잘 지워집니다.